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순종하고 이제 정말 천사들의 하늘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구 분석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제약에 소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주 이제 아침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6절을 봐서 이제 천사들의 하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천사들의 하늘 시작. 크게 시작. 또 자기를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서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에 심판대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여러분들, 이 천사에 대해서, 이건 천사론은 아니에요. 이거는 천사론은 이제 천사 타락론, 이제 양상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오늘은 신들의 하늘, 신들의, 이게 천사들의 하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의 하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늘은 이 천사들의 하늘은 영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 조금 올려줘요. 영계를 말하는데 됐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의 하늘은 육안으로 여러분들 볼 수 없는 영계라 이 말이에요. 어떤 뭐 우주선으로 본다든가 눈으로 본다 우주 뭐 이게 우주선이 가서 이렇게 찍어온다든가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그 신들의 하늘 오나니스를 올라갈 자는 여러분들 어떤 기계류나 뭐 어떤 뭐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거기를 갈 수 없는 영계를 들여다볼 수 없는 이런 장소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하늘은 육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영계이고 이 우주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계입니다. 그 영계와 물질계가 달라야 안 될래? 영계는 안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물질계는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우리가 여러분들 별들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볼 수가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영계는 볼 수가 없다. 답이다. 영계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계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지으신 곳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장소예요? 그런데 이 땅은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들이 왔다 가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냥 왔다 가는 장소로 만드는 거지 아들이 영원히 사는 장소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사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그 하늘의 천사들의 영계가 아들이 사는 장소예요. 그러면 그 영계를 왜 만들었다? 천사들의 하늘을 왜 만들었다?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왜 만들어져 있는지. 자,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면은 자, 시작. 또 맏아들을 똑똑똑똑 읽어요. 다들 시작. 또 맏아들을 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모든 천사가 누가 들어가면은 경배한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이 땅의 음부를 통과해 음부 예수님은 음부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호자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 보호자로 들어갔을 때 누가 다 경배한다? 그럼 천사들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아들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우주가 있기 전에 만들었어요. 우주가 있기 전에 만들었어요. 우주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 이미 신들의 하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들 예수를 위해서.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는 어디서? 하늘에서 여러분들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음부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 그 영계로 들어가는 거. 이걸 언제 계획했다고요? 그럼 이걸 알아야 돼. 그게 신본주의라는 건 이 천사론에서도 벌써 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한 번 눈을 떼고 두 번 눈을 떼고 또 달라요 안 달라요? 아주 하여튼 유치원생 같아서 좋다 아주. 또 달라요 또 달라. 이번에 아주 광주팀들 하여튼 지방팀들이 다음 주부터는 다들 이제 일소도 좀 했으면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일소에서 공부를 해야 되죠.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받아들을 위해서 이미 언제 신들이 안을 지었어요? 우주가 있기 전에. 이해가세요? 이 우주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 이 정말 이 땅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아들을 후사로 세워서 거기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음부에 오셨다가 거기서 여러분들 부활해서 승천하면 여러분들 그 보좌로 들어갈 때 모든 천사가 경배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미 이것이 언제 우주만물이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이해가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도 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했다 이 말이야. 이런 뜻을 정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땅을 여러분들 이 땅을 통과해서 아들이 그 보좌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영계도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졌다?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진 거예요. 예단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영계 하늘을 하나님이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리하여 지으신 곳이 영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 충격도 안 받으셔. 이게 여러분들 인본주의에서는 이거를 언급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사람들이 신학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쉽게 말해. 여러분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다 학문이 많은 목사님들이 된 적이 없어요. 이만신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이 그래도 공부를 그래도 제일 많이 한 목사님이야. 청주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나머지 집례교도 봐봐요 여러분들. 오관성 목사님 외에는 여러분들 김 목사님 누구예요? 강남 집례교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알죠? 유명하죠? 근데 학교 어디 나왔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자 김창인 목사님이 국민학교 나와서 안 나왔어요? 김창인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중형교회 학벌이 어디예요? 국민학교 분이 안 나왔지. 다 국민학교 출신들.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라 학교 다니기가 어려워서 쉬웠어요. 다 남의 집 가서 뭐 했어요? 국민학교 때? 머슴살이 했다 이 말이야. 다 머슴들이야 다 머슴. 이만신 목사님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도 공부한 사람들은 목회를 안 했어 그때 당시. 그래서 유능한 신학자가 안 이해가죠? 배운 사람이 주의종이 된 게 아니라 사실 다 못 배운 사람들이 이 목회자가 됐던 거야. 아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네, 배. 이해가죠?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게 아주 뒤떨어졌던 게 한국은. 이해가세요? 자, 조용기 목사님 어디 나왔어요? 왜 대답을 못 해? 중학교, 자기가 본인이 그러잖아요. 중학교 중퇴했다고. 그러죠? 진실어지잖아. 한국교계가 다, 그 김창희, 합동 측의 최고 큰 게 김창희 목사의 국민학교, 북한서 국민학교 굉장히 졸업했어. 그런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성공을, 목회를 성공을 했는데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영어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럼 원문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연구를 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떨어졌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할래요. 이해가세요? 지금은 원문 영어 몰라도 컴퓨터 치면은 번역돼. 시부리아 헬라 모르면 컴퓨터 치면 번역돼. 그때와 지금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다 그냥 척척척척 치면 다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신 돼야 안 돼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을 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학이 그만큼 뒤떨어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못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깊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첫째 영안이고 영감이 열리면 하죠. 그래 박성봉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성봉 목사님이 그렇게 한국 강산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럼 그분도 역시 이성봉 목사님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에 의해서 다 주영돌이 나온 거예요. 성결교 목사님이죠. 그분이 찬송 부르면 한국 강산이 다 뒤집어졌어요. 성결교 목사하고 그 최고 유명한 봉사가 누구예요? 아이고, 최자실 목사님 봉사가 아니야. 이성봉 목사님이 최고의 권위자의 봉사인 거예요. 한국에서.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성봉 목사님에 의해서 호관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은혜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겸손하게 배우자 이 말이에요. 이 정보화 시대에 옛날 같으면 상상도 그분들이 알아낼 수가 없어. 원문을 볼 수가 없고 독일어를 볼 수가 없고 영어를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 히브리 헬라어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스어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던져주면 똑똑한 사람은 따다다다다다 쳐보면 번역 다 나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쩌고저쩌고 무식대로 했다 큰일 납니다. 그 신학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다는 걸 감사할 사람 마음에 감사할 사람 마음에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얻는 내용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금 또 신학적으로 이 성경이 증명되고 있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감사할 사람 마음에 감사할 사람 안에. 그래서 아, 정말 여러분들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를 위하여 지으신 곳이 영계 하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바로 정말 여러분들 즉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아들에게 하늘을 맡기셨어요. 따라합니다. 아들에게 누구 이름으로 해서 하나를 맡겼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에? 아들에게 그 하늘을 맡기는 거야. 그래서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 일컬지 마라. 만약에 일컬으면 죄 없다? 아니야. 죄 짓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보좌에 두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보좌에 두어서 안 두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법궤 안에 두는 거야. 그리고 성전 헐라 제3일 만에 여러분들 바로 사람 속에 사람 영혼에 그 이름을 두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야. 영혼 속에 이해가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 이름으로 해서? 자기 이름이다. 자기 이름.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해서 의의 길로 인도도 하시다는 여러분 누가? 시편의 23편의 얘기에서 안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게 누구 이름이야? 자기 이름이야. 근데 자기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천사도 사람도 저주를 받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천사도 사람도.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천사도 사람도 그 동생하신 하나님 이름을 천사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도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3장 18절을 봐봐요. 여러분들 읽어봐요. 책에 없는 거니까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 이름을 안 믿어서? 잘 들어졌다. 하나님의. 왜 그냥 예수만 해. 예수에 미쳤나 봐. 답니다. 독생하신.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살려주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들 정죄를 하고 천사도 그 이름을 못 얻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해서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들에게 하늘을 맡기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들어오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 말이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들어오실 때는 하나님의 뭐요?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누구 이름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은 또 아들이 보좌가 있는 곳이라 이거예요. 첫째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 보좌가 있어요? 아들의 보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아들의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 그곳을 갖다 우편이라고 하는 거다. 우편, 우편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봐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6절을 보면 정확히 우리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자 시작 이쪽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은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많이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셨느니라.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높은 곳 계신 우여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뭐야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시작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게 하셨느냐. 시작 또 바다들을 끌어 세상에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자다 하시며 이해가시면 왜? 자 하나님 아들이 들으면 누가 경배한다? 그래서 하늘 우편 보좌 따라 하나님 이 하나님 우편 보좌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바로 하늘나라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보좌, 아들의 보좌가 있는데 그곳이 곧 우편 보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절을 한번 읽어봐요. 어디 앉았다고 했는지. 시작. 히브리서 1장 2절.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 이 아들을 많이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며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시작.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 자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두시며 죄를 정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후 여러분들 피조물들이 이곳에 여러분들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에 그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누구만 가요 거기에? 따라합니다. 천사. 천사가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사인 피조물이 그곳으로 들어가리라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에 부활하셔서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위해서 이곳을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이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요? 찬송가는 잘 못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있다며요. 그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되셔. 영광받 세세무궁토록 누구만 영광받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영광을 언제까지 그분이 영광을 받는지자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천사가 얼마나 많아요? 만만 천천. 이거 컴퓨터로 세어도 못 세는 숫자야. 이 별이 지금 수천억 개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셀 수 없는 천사가 그 하늘 보좌에 있어요. 시작.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부하 능력과 부와 지와 힘과 종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더라. 자, 누가 영광 받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받는 거야. 따라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라 이 말이야. 그것도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이 땅 위에 땅에 아래 바다와 왜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누구?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교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도록 돌릴 자다 하니. 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 하나 놀라지도 않아.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보좌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 있고 거기는 하나님은 좌편 보좌에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90%야 90%.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어제도 삼위일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에? 유일하신 하나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분이 그분이야. 그거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가르쳐. 하나님은 좌편 보좌에 있고 예수님은 우편에 앉았다니까 우편 보좌에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99%라 이 말이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교육자는 여러분들 지도자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한 수씩 온다 그러니까 다 빠지고 그냥 하여튼 쥐가 쥐하고 하여튼 그래도 테레비라도 보셔도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주면 맛있는 건 못 사줄 망정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하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은 영광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이요? 딴 분 영광받아요? 성경에 나왔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 지옥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봤는데 하나님은 못 봤다. 벌써 사상이 심어져 있거든.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 있고 하나님은 좌편 보좌에 있대. 하나님은 못 봤대. 예수님뿐이 안 보입니다. 본체는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님은 본체 형상이에요. 딱 하나뿐이 없는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딴 분이 계시질 않아. 근데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간증하는 데도 와서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은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못 봤다. 따로 실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삼위일체론이 정리된 게 아니야. 독생하신 하나님이 홀로 안 하신 하나님이 신앙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천국을 봤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천국 지옥 본 사람들이 다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다 틀렸어. 꿈꾼 거지. 피곤해서 뭐야? 세상이 불안해서 잠자다가 악몽 꾼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천국 봤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신들의 하늘은 누구도 갈 수가 그 성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누구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어.
이해가셔? 예루살렘 성은 구경했는데 그 성 안에 성이 또 있는데 거긴 내가 못 봤다. 안 보여주더라 하나님이. 그러니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비밀이 있는 게 있었다. 하나님은 비밀이 있다. 성 안에 비밀 절대로 안 가르쳐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는 숫자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 날짜 가르쳐주지 않아. 그거 알라고 하면 도전해요. 그들은 무차별하게 그들을 타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숫자 알라고 하지 마요. 천지 좋은지 뭐요? 어긴지 우리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래 그냥. 재림하는 날짜 들고 일어나면 그 사람 사귀지도 마라. 여러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알려. 그 비밀을 알으려고 하는 건 그렇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그건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야. 자기가 도전하는 것 같지만 도전은 그들은 가차 없이 타락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날짜와 그 다음에 구원받는 숫자 그 다음에 이런 여러분들 비밀이 있는 이 부분들을 알아내려고 하면 이거는요 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계 하늘을 소개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곧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하늘에 들어오신 예?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 7장에서도 한번 보면 7장 11절도 보면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에게 내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시작 기록되세 아멘 찬송과 존귀와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시작 또 읽어요. 시작 장로들 등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으며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로되 너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행게 하였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이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들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시작 저에게 다시는 주저하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치 아니할지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의 저의 목자가 되사 성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에 보이는 눈을 물을 씻어 주실 시절 것이니라. 시작.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긴 주인공이 누구?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 아니라 이 말. 그래서 지난 주간에 독생하신 하나님 공부해서 안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라 이 말이야. 하나야. 하나! 둘이 아니라 예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들 그렇죠? 성령도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들 또 이 성령도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이야. 한 분이라 이 말이야. 둘이 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가 돼야 혼선이 안 온다 이 말이야. 어제 설교 들은 사람은 어제 종일 들은 사람들은 이해가 가리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사람도 이해가 가리라면서요. 근데 오늘 뭐 눈만 깜빡깜빡 와서 앉았으니 그게 무슨 소린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이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마치 하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하늘을 섬기는 자, 따라합니다. 하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늘 자체는
영계일 뿐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길 뿐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영광을 돌릴 뿐은 지금까지 누구의 누구 속에서 예수님이라 이 말이야. 그 여러분들 그 보호자가 주인이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얘기야.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일 사람에.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안신이가 심판하고 생사를 주관하면서 모든 권세가 다 그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는 겁니다. 자 시작. 그가 자 누가 그가 누구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그래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니. 자, 정말 여러분들 그 나라가 누구 것이야? 아들 나라라 이 말이야. 아들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보좌 안에서 다 지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늘은 아들이 나라라고 했다 이 말이야. 다음에 하늘 나라는 누구 나라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나라라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누구 나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라이라 이 말이야. 그분이 보좌에 통치를 한다 이 말이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지금이 예수님이 그 영계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아들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고 그 아들의 보호자가 있다 이 말이야. 한번 22장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3절 4절을 한번 우리가 또 보자 이 말이야. 이제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 그의 아니 3절로 4절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 이름도 저 이마에 있더라. 자 예수님의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봅니다. 근데 날마다 봐요 가끔 봐요? 한 1년에 한 번 보나요? 눈 감고 있어도 돼.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올 날이 오니까 미리 훔쳐보려고 하지 마. 에? 무슨 이해가 싫어요? 왜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거기 보기 싫어도 볼 날이 오는데 뭐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그분을 얼굴 훔쳐보려고 그래? 자 읽어봐요. 또 아반절 다 계속 다시 읽어요. 시작. 아 고절을 읽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의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뭐예요? 세세 아주 영원히 우리는 뭐로 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우리는 왕 노릇하러 가는 임금 아들이 뭐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에? 임금 아들이 뭐 밥 먹을 거 걱정해요? 우리는 거기에 왕으로 돌아가. 근데 언제까지 왕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왕자요? 인민수기가 왕자야. 그러면 장효수기는? 그럼 한순섭이는? 여기저기 남씨는 저 황씨는 이 왕자들이 이렇게 많네. 그때 영원토록 왕으로 산다. 이해가세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그게 부자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모르고 신분 좀 알고 사셔. 여러분의 신분을 좀 알고 사시라 이 말이야. 우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일할 뿐이에요. 깨달으신 다음에, 깨달으신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 이름을 두셨고 아들이 보좌가 있고 여러분들 바로 이 하늘은 피조계로서 모든 좀 여러분들 이 피조물이 다 하늘 안에 정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피조물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볼 날이 와야 안 와요.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얼굴도 직접 아들도 볼 수 있는 얼굴 보기 싫어도 날마다 영원토록 보면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그저 맘 편하게 뭐 한다? 왕노릇하고 살 날이 온다. 그래서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네. 맨날 보라 이 땅을 그렇죠? 맨날 보네. 아침이나 갔다 밤에 들어와서 돈 벌러 가고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는 게 뭐만 돼요? 세상만 되고 돈만 되지. 근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사람은 그 영계를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영계 하늘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에는 성소 여러분들 그 밖에 공간이 여러분들 도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동쪽에는 문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들 문이 8개가 있는데 예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한 문을 동쪽 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오늘날은 대부분의 여러분들 그 문은 열어 놓았는데 그런데 동쪽 문만을 여러분들 별도로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예,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 하겠어요? 동문이 닫힌다고 그랬어요. 2000년 동안 동쪽문은 열리질 않아. 근데 왜 안 열릴까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걸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동문으로. 그 안 닫히 왜 안 열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런데 이 동쪽문만을 별도로 완전히 막혀있는데 그곳에 꽃이나 나무 같은 것을 키우고 문을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더 복잡한 길도 다 열어놨는데 이 문은 봉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환상을 보니까 주님이 성소를 동향으로 바깥 문에 들어가셨다. 우리 에스겔 44장 여러분들 1절을 보세요.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닫혀가고 문이 아직도 안 열리는 거예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동향한 바깥 문에 들어가려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열리질 않았고. 이해가세요? 그때까지 열리지 않는 게 왜 이렇게 연대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히고 열지 못하리라.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닫아 둘지니라. 한번 44장 2절 읽어봐요. 여러분 말했다 이 말이야.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히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러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히게 하나님이 직접 통과해서 안에서요. 그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다시 열리지도 않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열리지 않아요. 동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근데 누가? 여호와. 나 여호와가. 예수님 누구랑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그걸 통과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후에 여러분들 그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왕은 완전히 어디에?
정말 완전한 까닭에 그 현관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분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리로 들어오셔서 나가셨다는 그 예언이 응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은 예수님 오시기 전 여러분들 700년 전 사람인데 여러분들 예언을 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쪽 문으로 있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왕이 들어오셨다. 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는지 왕이 언제 들어오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야. 나보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굴로 들어가서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한 다음에 그분이었구나. 아니야. 나중에 알았다 이 말이야. 열두 제자 다 도망가서 안 도망가죠. 다 도망가죠.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져서요.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져서요. 그래서 왕이 언제 들어왔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지금까지 그 동문은 막혀 있어요. 열리질 않아요. 예루살렘 가본 사람 있어요? TV 통해서 갔대. 여기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예루살렘을 못 갔고 저 이종근 목사님만 사모님도 못 갔는데 혼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이때 왔대. 예루살렘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휴 불쌍하다. 나는 갔다 왔겠어 안 갔다 왔겠어. 6월 첫 주에 그 예루살렘 또 우리 선교팀 우리 선교부 팀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답사 가는 거 그것도 나중에 우리들 다들 한번 가시자고 할래요. 뭐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제 네팔에 우리 신학교 졸업한 애가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목사에서 교인들 많이 안 모여도 그래도 하여튼 100여 명 모인데 반달이 제자인데 그 다음에 다니엘 폴 목사 아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교회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가면 또 좋은 일이 있겠죠. 뭐 봉해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 동문이 2000년 동안에 막혀 있어요. 난문은 다 7문은 열려서 안 열렸어요. 복잡한 길도 아닌데 거기만 딱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름도 임금이 하나님이 그걸로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싹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뜰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막에서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1년 한 채 한 번씩 들어가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그 번제단에 여러분들 불을 피우고 여러분들 등잔을 그 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차려놓고 그 향로에 향을 피우고 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제사장이 죄 졌으면 그래서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죄를 진 제사장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는 증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엄숙하게 이 성막 원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제사장이 있고 옷들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휘장은 예수 육체에 의미한다. 휘장은 누구 육체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10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 육체라? 휘장이 누구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송세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은 휘장이 열리는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혔던 벽을 확 열어놓는다 이 말이야. 허물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죄가 다 도말된 걸 믿으시거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뜰은 세상과 같은 곳이고 또 뜰의 주인을 손발을 씻고 죄를 회개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여러분들 촛불을 켜고 떡상을 차려놓고 또 향을 여러분들 피웁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궤 안에는 누구 이름이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성전 안에 법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주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바로 사람 영혼 속으로. 그다음에 영혼 속으로. 그래서 사람이 지성소가 되는 거. 그다음에 사람의 영혼이 지성소요. 사람의 육체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면 그 이름을 어디로 영접해야 돼? 내 영혼으로, 내 영으로 영접하면 내 육체가 뭐가 된다? 성전! 성전! 그래서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이제는 그 법,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니 이제 법대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니 그걸 어디? 사람 속에. 그 이름을 에? 두게 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믿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할래야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된다 이 말이야. 그 성전이 된 자만이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 신들의 영계를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성전이 못 된 자는 영계를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런 저주받아서 여러분들 뭐야? 그래서 정말 내 이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받고 내 이름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만큼 이 이름이 중요한 중에요. 에? 그 이름이 옛날에는 어디 있었어요? 하늘 보좌에 있더니 그 이름을 또 성막을 짓고 법궤 안에 그 이름을 두게 하더니 지성소 안에 있더니 지성소 안에 어디 법궤 안에 있더니 그걸 또 폐하고 성전 헐라 3일 만에 내가 주리라 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죽은 지 3일 부활하고 열흘 만에 부활 승천한 다음에 열흘 만에 다시 40일 계시다가 열흘 만에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영혼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혼은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만이 영혼 속에 모신 자만이 그 영계 하늘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여러분들 누구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오느냐?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시자 보혜사. 시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어져요? 누구 이름을 가지고 와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영혼 속으로 온다. 깨달으라 마음에. 깨달으라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바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했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은 휘장이 열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들을 통과하고 야 성전의 뜰을 여러분 세상과 같은 곳인데 그 뜰에서 죄인들을 손을 여러분들 그러면 손발을 짓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고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촛불을 켜고 또 떡상을 차려놓고 여러분들 그 정말 예? 향을 피웁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뒤에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린 정말 열려진 길로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답니다. 하늘에. 그래서 영계 하늘을 우리가 갈 자격을 부여받는 걸 믿으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을 가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피의 길을 가는 겁니다. 피의 길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래서 그 피의 길로 간다 이 말이야.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우리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어디서 깨끗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피흘림이 철로는 염려의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의 휘장을 열어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여러분들 정말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성전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뚫로 돌로 갈라놓은 것은 여러분들 휘장이요 육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휘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고요? 찢겨졌으면 우리 육체가 찢겨졌다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찢어진 것은 곧 죄의 삶을 죄의 담이 그냥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들이 하나가 된 정말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히고 있던 그 휘장이 여러분들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휘장을 예수의 육체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육체를 죄의 담이라는 뜻인데 예수께서 육체를 오셔서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여러분들 그 담을 어떻게 했다고? 헌원 역할을 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 왜? 다 막 이 소리가 이게 그 소리 잘 봐봐. 소리 조금 올려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 이해가시면 안 해. 이해가시면 안 해. 그래서 예수의 육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종의 담에 허물을 헐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들이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편을 볼 때는 누구라고요? 아들이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이라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런 부분도 잘 이해할 사람이네. 그럼 예수님이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봐봐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졸고 있으니까 자꾸 성경 구절을 줘야 돼. 피곤하지 일주일 내내 있으니까 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라 해요. 누구 입장에서? 예수는 하나님 편에서는 볼 때는 아들이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순간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들 찢어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마태복음 27장 51절. 여러분들 휘장이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계 하나를 갈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게 아니고는 그 나라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 나라를 갈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계 하나를 우리가 사모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에?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깨닫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바로 정말 이 죄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있게 됐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서 허물었어요. 완전히 그러면 담을 헐어버리고 그러면 막힌 길을 뚫어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북한하고 오려고 막혔어 안 막혔어요? 그럼 아주 막힌 건 아니야. 판문점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저기로 돌아서 저 낮은 산봉으로 돌아서 거기로 가면 좀 댕기가 쉬우니까 사업으로 가는 사람들 완전히 막힌 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죄의 담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 완전히 막혔던 것이 완전히 뚫린 걸 믿으셔.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들 14장 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는 우리의 평화시라. 한번 보세요. 둘이 하나로 여러분들 중간사에서 막혔다면 담을 다 헐었다 이 말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헐어서 안 헐었어요. 완전히 헐어놔버렸어요. 죄의 담이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 예수 믿는 순간에 죄가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상해 깨끗게 했다 이 말이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죄를 깨끗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돼, 해결이 안 되면 이를 보답니다. 맨 죄에 사로잡혀있고 깨끗한 그 다음에 조금 미워한 그 다음에 놈이니까 하나 그 파노라나 훔쳐갔다고 지 도둑놈 죄도 있다고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그 사람 일 못해요. 아니 어차피 뭐 여러분들 저기 가서 식당에 가서 이쑤시개 하나만 가져와야 그게 도둑놈이 아닌데 네 개 열 개 주머니에 들어가고 도둑년 도둑놈들이지. 하나 가져가라고 걸어놔둔 거예요 열 개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도둑년 도둑놈들 창뜨게 여기에 휴지도 요만큼 조금 쓰라겠는데 그냥 막 하나 한 통 백에다 다 들어가고 이 도둑년들이지 이게.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허물과 죄를 다 주님이 대신 짊어져서 할래요.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 이 말이야. 과원죄, 자범죄, 부명죄,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도 다 깨끗게 해놨으니까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세요. 할래요. 그리고 이제 화평을 누리세요. 에?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 말이야.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일을 못해. 설교를 못해. 왜 못한 자는 죄졌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왜 여러분들 가인이 죄졌기 때문에 낯을 못 들었다고 그랬죠. 죄진 사람은 낯을 못 들어. 근데 목사들 보면 설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있죠. 사람 눈을 못 보는 사람 그건 반드시 목사가 죄진 놈이. 근데 막 눈을 임민숙이 눈을 보고 막 눈을 또렷또렷 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떠던 거야. 누가 죄를 졌다 할 때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았다 할래요. 회개한 사람이야. 근데 회개 안 한 놈은 낯을 못 들어. 여러분들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누가 해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말 화평이 있는지라 둘이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 통일을 되겠다 이 말이에요. 통일. 통일.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보면 이 통일을 시켰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통일을 시켜놨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나. 그 하늘의 것이 났다니까 완전 통일시켜버렸어.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 없어요? 통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감이 가로막혔을 땐, 그 통일이 안 됐을 땐 가요 못 가요? 못 가. 거기를 갈래야 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갈 길이 없었다 이게. 주님이 뚫어놨고 주님이 허물어 놨기 때문에 가는 거지. 주님이 있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갈래야? 아무도 거기에 간 곳이 없어. 간 사람이 없어. 예수님만이 그분도 이 땅에서 태어나서 글로 가셨어.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글로 가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런 걸 가르쳐주면 난 잠도 안 오겠네. 잠도 안 오겠어. 어쩌니 인민수교 둘이 잠만 잘 자더라. 같이 있던 건 아니야. 내가 그냥 영이 너 여기 있는 것 같이 내가 본 거지. 사우나 가서 둘이가 잠만 잘 자더라고. 광주에서 왔으니까 뭐 피곤하겠죠. 5시간 차 타고 왔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육체로 하나님과 그 사이에 정말 이 화평이 이루어져 통일됐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질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정말 담에 역할을 했다가 그의 육체가 여러분들 찢어짐으로써 죄의 담이 정말 무너졌고 그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에 하나님께 들어갈 길이 열린 겁니다. 아예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한 사람도 거기를 갈 길이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보호자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야. 저 영리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야. 그분이 염려 보호자에 앉으셨다 이 말이야. 그분이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을 다 통일시켜서 그분이 통치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염려 날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찢어져서 안 찢어졌어요? 그 찢어지는 자체가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죄담을 허물. 이제 다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어야 돼 있어. 그걸 주님이 완성, 그렇습니다. 완성하고 이루고 성취로 오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 그것을 여러분들 얘기해놓고 아들 예수가 그걸 성취하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고 그걸 인정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라 이 말이야. 원래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날만 휘장이 열렸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 이는 그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대로 세워진 율법에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한번 보세요. 율법에 세워진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몸짓기 필요했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계 하늘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이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 길이 열렸다 이 말이야. 옛날엔 정말 하늘길이 열리기 전에 미국 한번 가려면 얼마나 걸려? 배로만 댕길 때는. 미국 한번 가려면 일제시대 때 미국 간단 말에 비행기가 없을 때
뭐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가야 돼. 그럼 미국까지 얼마나 걸려? 한 달이면 빠르게 6개월. 본토까지 저까지 들어가려면 1년. 그게 100년 전 얘기야,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하늘길이 열려서, 어? 하늘길이 열려서 안 열려서요? 에? 하늘길이 열려서 미국을 지금 몇 시간에 가요? LA는 19시간 반. 뉴욕은 11시간, 12시간이면 갈 때는 가요. 올 때는 10시간, 13시간. 또 뉴욕에서 올 때는 여러분들 14시간이면 서울에 들어와요. 어? 그러면 1년 가는 걸 12시간 뭐라고요? 이 비행기 하늘길이 열리니까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렇게 빨라진 것 같지. 근데 지금은 비행기가 지금은요 뉴욕에서 여기까지 1시간 10분 3만 5천 킬로로 달려서 비행기가 네, 5년 정도는 서울도 들어옵니다. 근데 저 비행기 어디로야? 김포공항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알아야 돼. 인천에 안 들어가야 돼. 왜 김포로? 시간을 초를 다투는 사람들이 저 비행기를, 여러분들, 만불을, 2만불을 주고 타고 온다, 이 말이야. 뉴욕에서까지. 2천만원, 3천만원을 주고. 그러면 꼬르바벨이 이런 거 타고 돼. 100만원짜리 타고 해. 70만원짜리 타고 해. 저걸 타면 몇 시간에 와요? 지금 비행기가 최고 빨리 달려 1100km를 달려요. 그런데 이 비행기는 35000km를 달려요. 그래서 뉴욕에서 서울까지 1시간 10분 김포공항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인천공항은 복잡하니까 그걸로 안들어. 그리고 누가 인천까지 가는 시간이면, 아니 인천 가는 시간이면 뉴욕서역까지 오나요? 뭐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누가 거기를 가서 인천공항을, 돈 있는 사람들 얘기야.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라 이 말이야. 초를 다추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 사업에? 하늘길이 이렇게 빨리 열렸어.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게 또 있어. 2023년 정도 되면 이제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질 않아요. 어디로? 대기권을 탕 쏘면 대기권을 15분을 벗어나. 올라갔다 탕 내려오면 15분 내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나 30분 안에. 그것도 김포공항에 또 건설이 돼. 좀 알고 살아라 이 말이야. 왜 인천은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인천 갈 시간에 벌써 뉴욕 갔다 온다. 그렇죠? 지금은 대기권을 벗어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여러분들 우주선이 뜨기 시작해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아마 다 여러분들 타고 하늘 날아갈 거예요. 왜 안 해? 탈 것 같아. 뭐 여기 보니까 뭐 그렇게 고령이 없으니까. 2020년이 넘으면 그런 비행기를 다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젊은 애들, 이 태어난 애들 보면 참 참 부러워. 뭐라고요? 한 살짜리 보면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걔들은 앞으로 운전수도 필요 없어. 비굴 것. 지금 미국의 택시는, 택시 운전자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전 세계에서 딱 샌프란시스코만 있어요. 택시 5,000대가, 에? 운전수가 없어. 그냥 타갖고, 버튼만 주다 탁탁탁 치고, 오케이, 하면. 알았습니다, 주인님, 손님. 하고, 여러분들, 지가 문 앞에까지 딱 대주고, 컴퓨터가 보라. 내리시죠? 돈 계산하시죠? 그 소리 돈은 또 잘 받아. 지금은 운전수가 필요. 이제 실용화가 2020년 정도는 전 세계를 다 받으라. 앞으로 현대자동차 그거 안 받아들이면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그 정도 앞서요. 100년 앞서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저렇게 해서 운전 안 해도 지가 다 틀어. 아 지가. 저 놀래갖고 저거 봐. 아, 저는. 지가 다 데려다 주고 컴퓨터. 여러분들 이런 세상이 됐어요. 어? 그러니까 운전한다고 피곤하다고 뭐 운전면허 없어도 운전해야 못 해요. 그 할머니들이
미국의 할머니들이 운전면허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거면 그냥 영어는 알잖아. 탁탁탁탁탁 치면 딱 집 앞에까지. 또 이제 시장 갈 때 시장 가면 맥박에 탁탁탁탁 치면 문 앞에 탁 세워준다. 여러분들 그러니 앞으로 지금 한 살에 한 살짜리는 얼마나 많은 편한 걸 누리고 살고 있어. 그래서 한 살짜리가 부러워. 좀 뭔가 좀 아셔. 제가 이 교회를 왜 여기다 지금 만드는 줄 알아요? 이 마곡에다 공항이 3분 거리예요. 그래서 뉴욕도 3분 가서 타고 빨리 가서 수도에 가고 타면 뉴욕도 30분, 예? 35분이면 날아간다 이 말이야. 아이고 넓은 자매가 복음 전하러 그렇게 다니나 이거야. 가서 뉴욕 가서 1시간 하고 또 와. 와갖고 여기서 돌려보고 또 동경으로 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점심 먹고 가 동경 가서 또 붕해. 그리고 또 시차가 있으니까 또 동경서 다시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가. 런던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시차가 또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 이렇게 되는 세상이 빠른 길이 열린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여러분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사람도 하늘하라 연계를 간 자가 없잖아. 그냥 얼마나 맥혀있어. 그렇죠? 이렇게 뚫리니까 이게 예수님이 뚫어놓은 거 믿으셔.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도 대체 에? 그렇게 마곡으로 이사오라고도 하나 이사도 못하고 이 분수대기단 말이야. 다 나는 벌써 알기 때문에 저는요 이것을 미국 라사는 벌써 30, 20년 전에 다 계획한 겁니다. 나사 비행기 배워줘봐요. 우리나라 아직 한 대도 안 들어와 있어 아직까지 나사 비행기. 근데 그때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그죠? 이제 실용할 뿐이에요. 실용화. 어? 쟤는 나사를 못 찾는 나사가 뭐죠? 이제 나사 빠진 것만 생각. 나사 여기 많잖아요. 이제. 여기가 나사라 이 말이에요. 비춰봐 한번 나사. 저 비행기들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비행기예요. 그러나 단 한 대도 한국은 주지도 않고 살 수도 없어. 주지 않습니다. 저놈 저놈 주면은 그놈 고대로 항상들 모방해서 만드는 데는 끝내주거든. 짱퉁 만드는 데는. 저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련도 갖지 못했어요. 어느 나라도 못 가졌어요. 그래서 저들은 다 프로젝트를 해놓고 저렇게 라사가 다 이제 실용화시키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죠. 좋은 일을 하죠. 세상에 인류에. 공헌을 하죠. 미국 사람들이 참 인류의 공헌. 전기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예요?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요? 그럼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주선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편해 안 편해요? 자동차도 사실 실용화를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드는 거예요. 영국서 만들기 만들었는데 그건 실용화 못 시켰어요. 우리는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 못 가는 길을 아주 그냥 열어놓은 거 믿으셔. 그 몇 개 턴 하수구를 빵 뚫어놨다 이 말이야. 이 은혜를 좀 깨달은 사람 알 사람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고 그때에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대로는 정말 여러분들 세워진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거 믿으셔. 그래서 우리는 길을 뚫어놨다 이 말이야. 그 대제사장만이. 그래서 바로 인류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비로소 열렸다. 깨달으라 아멘.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깨달으라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길이 안 열렸다면 그 나라에 가요 못 가요? 아무도 그 영계를 갈 수가 없어. 그 영계를 갈 길을 열어놓으러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셔. 거기에 열어놨는데 우리가 글로 들어갈 수가 있더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땅, 그 길로 가는 길은 그점이 정말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건 길이 협잡하고 좁아서 낙타에 바늘, 낙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판단대로. 그래서 창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이러면 창세 이후에 99.9%가 지옥을 갔고 0.1%만이 그 나라를 가는, 나머지는 다 지옥이야. 99.9%. 그리고 0.1%만. 여러분들 지금 이 길을 뚫어놓은 길을 가는 것이 되셔. 거기에 우리가 택함을 받아.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한데 또 주의 종까지 불렀네. 군 그 가는 것도 감사한. 주의 종까지 불러서 교육자까지 됐네. 양을 치고 양을 하나 놀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신은 따라서 당신은 당신한테 기분 나쁘지 마.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한 사람이야? 0.1%에 속한 사람이 누가 감사한데. 거기다가 또 주의 종까지 택해서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나라를 그를 위해서 일어난 일꾼이 됐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사람 마음에, 감사하고 감사할 사람 마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도 언약의 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와 같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인가? 하나님은 먼저 예수의 피를 인류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와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고요? 상대하셨다 이 말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중보의 길을 얻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까도 봤지만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여러분들. 시작.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한 사람도 그냥 누구든지 와서 예수만 믿으면 진리를 알면 구원을 받는데 이미 그걸 딱 길을 뚫어놨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 죄도 다 감당해 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할렐루야. 믿는 사람의 죄도 다 감당했어. 결론은 안 믿어서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길을 뚫어놔서 안 뚫어놨어요. 그냥 그로 가면 될 텐데 안 들어가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성전의 길을 열어놓고 직접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비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을 잡고 염소를 잡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비유였다 이 말이에요. 또한 구약 때 이름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유월절 양이 되었어도 죽고 또 너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밖에 볼 수 없었던 하늘 성전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늘 영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그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게 해준다고 했는지 안 보게 해준다고 했는지 한번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올리실 때 하는 걸 한번 봐봐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다고 했는지 한번 한다고 했는지 한번 요한복음 17장 24절 그런 땐 아멘 좀 하셔. 번순이 같은 여러분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배준대 안 배준대? 배준대. 그 영계를 배준답니다. 누구 믿는 자? 이 길을 뚫어주러 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가 딱 하나뿐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4장, 아니, 2장 4절.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누구? 곧 사람이신 예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라 이 말이야. 그분이 길을 열어놓았어.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99.9%, 0.1%만이 장세 이후에 이 길을 갔어요. 이걸 알고 영계를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 엄청나다. 그래서 판판대로. 나 멸망의 길로 가는 자는 판판대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은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정도 비유를 설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또 교역하는 교역자가 됐고 기름문종이 됐다. 이거는요. 아이 감사하게서 한 거야. 그 나라 가보라 이 말이야. 그 나라. 여기서 아무리 큰 소리 치야. 교만 떨고 그만 떨고 뭐 배웠네 못 배웠네 돈 있네 없네 웃기지 마라 그래. 서보라지 그 나라 가보라지.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분들 주의 종은 까만 옷을 입는 거야.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까만 옷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장사 지냈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 그래서 검사도 까만 옷, 판사도 까만 옷, 목사도 까만 옷. 이 지구상에서는 까만 옷 입는 사람은 세 사람뿐이 없어. 그 다음에 국회의장. 전 세계 국회의장들은 다 까만 옷을 입어요. 법을 입법화시키고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못 입어요. 변호사 까만 옷 입은 거 봤어요? 왜? 변호사는 거짓말 칠 수도 있어. 그렇죠? 죄인 편 들고 거짓말 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검판사는 거짓말 치면 돼야 안 돼요? 법대로 해야 돼야 안 돼요?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주군해서 여러분도 그대로 집행한다. 우리도 몇 장 몇 절에 의거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 법대로 경전한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하면 깨달으라고 하면 이제 뭔지 좀 알 것 같아 뭘 것 같아. 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정말 휘장한 인간의 정말 인간 중 최고의 섬기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하나님의 에? 정말 계신 곳을 나누어 있습니다. 그 휘장과 하나님의 인간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담을 주님이 허물어버렸어요. 이 담은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육체를 찢으실 때 여러분들 정말 찢겨주실 때 여러분들 흘렸다 이 말이야. 이와 인간 사이에 여러분들 막힌 죄의 담이 완전히 헐어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히브리서 10장 19절 21절에 말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성전 휘장이 정말 위로부터 찢어짐으로 가로막힌 가려서밖에 없는 여러분들 들어 있었는데 들었던 것이 하나로 통일됐다. 그래서 바로 휘장은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가로막은 죄의 담을 완전히 뭐요? 담을 여러분들 이 상징인데 바로 창세기 1장 4절에 7절 봐봐요. 죄의 소원은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닻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였으면 죄가 분에 엎드려지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죄를 짓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 여러분들 다 죄에 져가지고 속아가지고 나는 죄를 지배한다 이 말이야. 뭘로 지배해요? 주의 보혈로 하려야 예수의 보혈로 지배해야 되는 거야. 잡히면 안 되는 거야. 잡히면. 남의 죄 하나 들춰내고 그건 잘못된 사람이야. 남의 죄도 주님이 다 씻었어. 주님이 보혈을 씻어놨어요. 그 사람의 죄도 씻어놨다니까? 언제? 2000년 전에. 근데 자기가 뭔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스도야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시킨 것 믿으시고 해방된 대로 왜 해방 안 된 것처럼 자기네가 정죄하냐. 그러니 글을 쓸 수가 있느냐 말이야. 죄를 다스리는 자 아멘. 그 죄의 손은 내게 심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했습니다. 10절도 읽어봐요. 10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해왔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죠? 내 아우의 피소리가 내게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피소리는 주의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소원.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피소리가 피소리와 주의 소리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값을 죄값 이러면 죄값을 죄값으로 에? 여러분들 받고 쓰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값은 피로 갚아야 합니다. 옆 사람은 죄값은 뭘로 갚아야 돼요? 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로 갚는 거예요. 죄와 피는 에?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휘장은 뚫을 수 없고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정말 없는 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서.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목숨 내놓아야 돼 안 내놓아야 돼? 죽을까 봐 지금 병들면 아이고 아파 죽고 약국에 쫄로쫓아 의사 쫄로로 쫓아가고 부은수 떨고 있네.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아멘이야.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채찍을 맞지 말라 아무라 하다니까 믿으면 되는 거지. 구원받는 것만 믿고 여러분 병 고쳐준 걸 안 믿어요? 믿으셔라. 이해가세요? 목숨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요? 인민숙이 목숨 내놓은 것 같아 앞에 앉은 게. 근데 목숨 안 내놓는 사람들은 앞에 앉았다가 슬슬 뒤로 빠꾸 있다 저 기둥 계속으로 다 떠나가버린다 이 말이야. 이처럼 여러분들 하늘과 인간의 세계와 완전히 하나로 통일된 것이 뭐냐 예수의 피요. 피. 무슨 피로? 7절로부터 에베소 1장 7절로부터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응?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나니. 자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아래서 때가 찬 경륜을 내야 예정한 것이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시키는 작업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작업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이름을 알 수 있고 그 보좌가 가까이 접 남들 차마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장이 열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고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또 그 보좌에 우리가 정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이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의 공로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아 그래서 그 영계 하늘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야 그게 길이 열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전이 된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로는 성령 받으러 성전이 된 거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시작 거룩해야지 안 해야 돼요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보혈로 씻으라는 얘기 깨끗이 씻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로만 의지하면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고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속 재산 받고 의인 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공로로? 감사할 사람 아멘. 감사할 사람 아멘. 깨달을 사람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은 성막의 전부를 여러분들 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곧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답이다. 지성소. 누구 영혼을? 우리 영혼. 영혼이 하늘나라를 가요? 육신이 하늘나라를 가요? 물론 육신도 가죠. 부활돼 가지고. 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육신은 못 갑니다. 그 나라. 흙은 못 가. 그런데 다시 영체 부활이. 답이에요. 부활이. 여러분들 다시 있으리라면서요. 영이 육으로 부활될 날이 온다 이거야. 예수의 피를 믿은 사람들 영이 병아리가 변해서 여러분들 알이 변해서 여러분들 다시 그 물동이가 변해서 병아리 육체가 나오듯이 깨고 나오듯이 우리도 부활이 이 산영 예수의 피를 믿은 산영은 부활이 돼서 저 영계 하늘나라로 가리라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 이해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야. 그 째째하게 인간이나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본주의 신앙 갖고 큰 소리를 치고 무한 것처럼 말입니다. 응? 교만을 떨고 그만을 주님 앞에 서보라지. 우리 겸손해야 돼. 옆에 우리 모두 우리 옆 사람에 우리 모두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겸손합시다. 사람 앞에도 겸손하세요. 오늘 금방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만하고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여러분도 우리 영혼을 말하는데 지성소는 나오스라 어? 이 나오스라고 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뜻하는데 우리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서 거해야 되는 곳입니다. 누가 들어와요? 이 우리 여러분들 이 심령에 그분이 들어와 계셔야지. 근데 엉뚱한 게 들어와가지고 그러죠.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그만이 들어와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알는 척, 보지도 못하고 버린 척,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대속죄 이래는 지성소를 받고 있는 휘장이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다. 예? 뵙게 됩니다. 그때 지성소와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소를 중심으로 속죄를 드리다가 대속죄일에는 여러분들 이 대속죄로 완성된 것으로 여러분들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화목이 완성된 그 모형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드려진 거라고 했잖아요. 화목제물을 드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우리가? 에?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누리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창세 이후에 누리는 화평을 누린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요? 0.1%만이고 나머지 99%로 에다가 점 부가 다 뭐라고요?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통일시키는 통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들 나름대로 다시 통일을 하고 난리야. 근데 뭐가 기다려? 통일해봤자 어디로 가? 지옥뿐이 더 있어. 불멍뿐, 유황불뿐이 더 있느냐 이 말이야. 오늘 이런 내용은요, 정말 냉정하게 드려야 돼요. 그렇죠? 냉정하게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예?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 왜 하늘나라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늘나라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지성소인 영혼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영혼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사람의 에? 영혼 속에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절대로 사람의 영혼 속을 못 들어와요. 원래 영을 만들 때 하나님의 주인인 성령만 들어오게 돼서 알려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장소지 귀신은 여러분들 육체까지. 그래서 귀신이 육체에 붙었다고 합니다. 육체에 붙었다. 붙어먹었다 이거야. 한번 붙었나 안 붙었나 볼래요? 한번 봐. 그럼 사도행전 어? 8장 그런 것까지도 가르쳐주면 앞에 6절로 7절 8절 시작. 빌립이 자,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행하는 말을 줬더라.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봐봐요. 야, 그럼 인민숙에게 뭐가 붙었었어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안병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놈이 쫓으니까 나가니까 살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집사가 변해서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개척 교회를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붙었다고 했어요. 영혼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육체에 붙는 거예요. 육체. 그러나 귀신은 사람의 영혼 속에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영혼은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보라 이 말이야.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17절로부터 봐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시작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시작 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속으로 와. 우리 안에 계세요. 자 이렇게 성령만이 임하시고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지성소인 영혼이다. 누구만 오는 장소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와야 안 와야? 안 와야. 죽었다 깨나도 안 와. 어떤 사람들이 짐승에도 육체가 있으니까 성령이 임한다. 잭!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소한테 가서 안 속으지라라고 잡아요. 미친 사람들이지. 소는 안 소면 안 돼. 우리가 사람에게 안 소는 거 영에 안 소는 거야. 육체에 안 소는 거예요. 영에 안 소는 거야. 영에 안 소는 거라 이 말이야.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 대 영을 해야 되는 거지. 영이 그 말씀이 병든 자에게서 얹는 남이라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딱 얹는 거지. 영매들 육신에 얹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육신에 얹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게 증기가 짜르르 해서 안수도 못하는 삶이 있어. 무슨 소리 모르네. 배 이성적으로 생각해.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다 비계덩어리로 봐. 인민수기를 비계덩어리 흙덩어리야 저게. 그리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인민석이 얼굴이 수십만 개 얼굴이 뭐로 돼 있어요? 세포로 돼서 막 벌레가 득실득실이 아이고 들어. 그걸 볼 인간들을 흙이라 이 말이야. 세포로 벌레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린 뭘? 말씀을 그 영에게 얹혀줘.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영 사람이 떡으로 만사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얹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일을 해야 되지. 이성으로 생각하고 사도모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여자고 남자 똑같아. 가서 탁신 3년도 못 가더라고 다들. 그래서 다 거기에. 그리고 짝짱꿍한 거 보니까 한국 교계를 보니까 여자들이 다 젊은 놈 지 운전수더라고 살아. 뭐라고요? 80%가 지 운전수하고 살아. 지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게 여러분들 여자 목사님들 실상이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 부끄럽고.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봤나?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다 이성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해가세요? 다 그렇게 쥐가 그러니까 쥐고 다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 판단하고 말이야. 우리는요 이미 그걸 스무 살 때 난 초월한 사람. 사람을 육체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본다 이 말이야. 양기비가 와보십시오 우리한테. 쳐다보기나 하나. 무슨 죄 모르네.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마누라 이쁘다고 자랑하는 놈들은 건 칠칠칠칠칠칠칠칠대기야. 얼굴 입 얼굴 아무관 다 비계덩어리 흙덩어리요 그렇죠? 세포덩어리라 이 말이. 우리는 영에 대해서 알아야 돼. 영의 세계를 알 사람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없는 거야. 사고.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 깨달은 사람아. 깨달은 사람아. 그래서 우리 영혼은 누구? 하나님이 영만 관한 조소여 성령이 임하는 다른 것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일지라도 그 영혼에는 귀신이 절대로 못 들어가요. 답니다. 불신자도 영혼에는 귀신이 못 들어가요. 육체까지 들어가요. 믿는다 할지라도 믿는 자도 육체까지만 오지 영혼까지 못. 그러니까 귀신을 하나 두려울 존재가 돼요 못 돼요?
어디까지 와요? 육체 본다? 붙어! 붙었다고 해서 안 붙었다고 했어요. 붙었던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나가면. 그러니까 귀신이란 존재를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내 영혼 지성소. 하나님이 영만 두르는 장소, 할렐루야. 거룩한 영만 두르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를 믿을 예수의 보혈을 죄를 지금만 죽은 영이 살아나고 죽은 영이 살아난 자에게 생명이 부여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부여된 자에게 성령이 그 영혼 속으로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난 결코 정자미 없나니 생명이 성령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아멘. 이 승리자가 되자 이 말이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자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떳떳한 거야. 그분이 보혈로 다시 선언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잘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성소는 하나님만을 보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만 모시는 곳. 답니다. 옆 사람한테 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만 모시는 장소다. 모시는 곳이었고 우리 영혼.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데 이런 꽃 속에 안 들어가. 짐승 속에 안 들어가. 에? 돼지 속에 안 들어가. 소 속에 아무리 아무나 새 속에 안 들어가. 그들 영이 혼뿐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근데 영이 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어. 그 영 있는 인간에게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그 영에게만 그분이 들어가 할렐루야. 그리고 동일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나라로 영계 하늘로 우리를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아들나라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뚫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저 영계 하늘나라를 올 자가 없는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만 흥분한 것 같아. 오늘은 좀 심각하게 듣는 것 같아. 지금 심각해야지. 이 엄청난 영계에 대해서 천사들의 하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기 안 가려면 가니까 마음대로 발바닥 간지러니까 가발에 가서 맨날 돌어. 제비족도 가끔 만나고 제비족이 뭔지 모르지? 안 댕겨봤으냐? 나 저기 이수만 목사님만 알아. 댕겨봤어 옛날에. 맘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안 갈 것 같으면. 그러나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 죄를 지배하고 살아야 된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심령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 누구만 들어와요? 오직 성령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누구 영만?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오게. 그래서 너희들은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라 하지 마라.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또 있나 모르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여러분들 9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 아들을 알아갈 수가 없어. 신들이 하늘에 통과할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열흘 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영혼에는 그 영만 모셔드려야 돼요. 이해가세요? 아무도 들어올 수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대제장이신 주님과 성령만이 계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믿나보나. 그래서 나는 그분을 모시고서 알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은 능히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요.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기고 다니지. 그분이 항상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도 따라다니고 비행기 타도 따라다니고 뭐라고요? 좀 만약에 그분이 조금이라도 나하고 좀 떨어질 기회가 있다면 슬쩍슬쩍 카페라 가도 돼. 나이트클럽도 좀 가고 가서 스카치 한 잔도 먹고 멋있는 여 담배 피는 것도 구경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서 단 1초도 안 떨어지고 날 감시하고 있어. 갈래야? 잘 들으래. 이게 죄를 지배하는 거야. 설상 그런 장소에 갔다 할지라도 내가 참하니까 술집을 갔어. 하도 부인이 우리 남편이가 술집을 이태원에서 최고 큰 집을 하는데 목사님 영혼 불쌍해 하치옥 가면 어떻게 저렇게 다 깡패 중에 깡패인데 한번 가서 좀 왜 밤에 오고 낮에 와 자고 밤에 출근을 철야로 하잖아 철야 술집 오니까 천상 나도 이제 밤에 갔어 만나러 갔더니 거기에 하수남이 서수남이하고 임동진 목사님하고 둘이가 그때 집사 때 둘이가 앉아갖고 스카치를 한잔하다 나한테 걸렸어. 아니 집사님들 어? 아 이거 사업상 목사님 아니야. 그때는 이제 병신도 때니까 집사 때. 그러다 그래 야이 잡사더라. 뭐라고요? 왜 목사님은 오셨네 여기. 뭐라고요? 목사님은 술 마시러 왜 왔네. 아니 이 주인 총사장님 전도라고 사모님에서 나 저 신방 왔다. 그러니까 얼굴이 벌거리죠. 그래서 이제 나오더니 아이고 집사람 얘기 들었습니다. 앉으라고 옆, 일부러 옆 탭에 앉으라고 했어. 옆 탭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를 한 그 이 사람이 아주 주의력은 어려워더라고요. 오늘 당장에 성령 받자고. 거기서 그냥 방언을 받게 했더니 둘이가 술 먹다가 술 다 버리고 와서 하고 자기네들 또 같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장소에 갔지만 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오해를 변화시키고 그 깡패가 나중에 술집 닫아버렸어. 자마니카라는 집 없어져버렸지. 이태원 가봐야 없어졌지. 나중에 여러분들 죄종됐다. 장모님 되셔 장모님. 다 그만둬서 술집. 이러면 이태원에서 최고 큰 술집이야 그게. 2, 3층으로 가야 한 200평 이상을 했다 이 말이야. 그 술집 다 끝나다 버려. 성령 받으니까 양심상 자기가 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직업을 바꾸고 단사업을 시작했어. 공장 시작해서 공장은 죄를 안 짓잖아. 그래서 공장 시작해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장로님 되셔서 봉사하고 권사님 되셔서 멋있는 일꾼 되더라 이 말이야. 아이 점점 아멘 좋아요. 에?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비행기를 타든 어디를 가든 화장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잠을 자든 뭘 하든 말든 그냥 그 우리 영혼 속에 지성소에 그분이 와 계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왜 안에 그 왕권을 가지고 와서 나를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영혼은 오직 누구만 들어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성령만이 들어오는 장소가 우리 영이야. 깨달은 사람에, 깨달은 사람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신 사람이야. 옆 사람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분을 모시고 사느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죄질라고 하면 그분이 다 말려야 안 말려? 성결케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고 예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실 때는 성전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전제를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다. 전제. 전제를 말하는 게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성소요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지성소다. 한번 따라 이건 따라해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성소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지성소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것처럼 성전된 예수 안에 지성소인을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지성소를 영원히 그분을 모시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장막 시대는 지났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 된 걸 믿으시면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에? 여전히 장막시대 여러분들 저 법궤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있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그 법궤 안에 솔로몬 성전에 있는 줄 알고 있고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론을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흔히 끼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있는 것처럼 성막 체험한다고 성막 쳐놓고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주님이 얼마나 웃겄어요 주님이. 야 네가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성막론이 또 한동안은 또 얼마나 인기가 있고 거기 가서 막 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성전이다. 성전 헐라. 3일 만에가 내가 절이라. 40년 동안을 짓는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는다.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면 내가 부활 승천하고 열흘 만에 네 영혼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해가요? 네 영혼이 성전이 된다.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수토록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성막만 온다고 쫓아다니고 거기 성만의 체험을 온다고 들어가갖고 한번 흐느껴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되라고 이렇게 가르쳐 되라고 가르쳐 그런 사람들을 주책 봐가지고 분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전혀 무뎌가지고 말입니다. 하늘 영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땅에 왜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나 구원해 주는 피흘린 그저 자기나 구원해 주는 사람을 데려가는 그런 단순한 그런 수준 갖고는요. 깨달은 사람을 깨달은 사람을 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는 정말 이 말하던 것이 다 사라졌는데 지금은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고 예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셔서 세상을 걸쳐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는 성전들에 흘린 자신의 죄, 이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 보좌에 오르시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성령께서 지성소된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십니다. 이해가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성도는 예수의 보좌가 있는 하늘과 같은 곳이라 이 말이에요. 답이다. 성도는 예수의 보좌가 있는 하늘과 같다. 하늘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된 지체요 지성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분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담당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거짓말 하나만 빼놓고 보다는 그분이 여러분 안과 내 안에 여러분의 영혼에 지성소 삼고 와 계셔요. 할렐루야. 하늘 성소가 임했다 이 말이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지금 그분이 구만리장천에 있는 걸로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저 솔로몬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저 성막 안에 계시지 않다 이 말이야. 어디에 있어요? 내 영혼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성소 장구가 있는 걸 감사할 사람은 성도는 예수의 보좌 있는 곳 하늘과 같은 곳이고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된 지체요 지성소 하나님의 이름을 든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각자 지성소로서 주님을 모시고 있고 이 교회당은 주님의 몸된 여러분들 지체들이 모이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에는 전혀 이 구약 성전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정말 이 제목을 드려 죄 씻음을 받는 여러분들 곳과 죄 사함 받아 거룩하게 하는 정말 후 하나님을 섬기는 곳, 곳 그리고 하나님께 계시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의 심령 지성소 우리 육체는 성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옆날 우리 성소인 육체도 중요하고 지성소인 우리 영혼도 중요한 것 믿으시라. 그래서 주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할래야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놨고 채찍을 맞아서 피를 흘림으로 이 지성소까지도 건강하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책임지고 영육간에 강간하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그저 여전히 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성령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분의 지도와 가르침을 가르침 받지 못하고 그저 그분을 근심시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인생들 안 될 사람 아멘. 하나 놀리는 계속 또 눈만 끔뻑끔뻑 앉아가지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알아요. 가치를 알아야 되지. 이게 한 번 들어갖고 이해가 되는 건 줄 아세요? 이걸 우재봉 목사님 세 번 들으니까 이해한다고 그래요. 세 번. 2년 7개월, 2년 8개월 동안 세 번 내용을 들어서 이걸 되풀이해서. 근데 이제 이해가 가. 그 사람 일반 대학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도 이해갈 날이 오리라면서요. 정덕순 목사님도 이해가 가서 목회로 놓은 거예요. 이거 이해 안 갔으면 목회 안 해야 세상도 돈 벌어 화장품 장사하지. 화장품 장사, 화장 주식회사 화장품 에? 사장님인데 뭘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화장품 사장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야? 다 때리쳐 버렸잖아. 왜 다 때려쳐버렸잖아 여러분들. 그놈 갖고 있으면 화장품 돈 벌으면 끝내라 이거지. 그런데 왜 화장품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겠어.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해가세요? 이게 아니구나. 사장님은 아무나 해먹어요? 사장님 아무나 못 해먹어. 잘해 먹다가도 그냥 끝내버리잖아. 이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마. 아 내가 내 영혼에 내 영혼이 지성소요 내 육체가 성소요. 아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구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거짓말함 하나만 빼놓고 못할 것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와서 나를 지도하고 가버지 그 죄수를 다스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를 왜 아멘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있을 수는 없고 머물 수가 없구나.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다고 크레딧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크레딧 카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쓸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정리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재단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멋있잖아, 멋있잖아. 어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낸 땅에 있는 자를 지도로 하지 마라. 지도자는 어제 그리스도 영 한 분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지배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멋있잖아, 멋있잖아. 우리 저 권옥자 목사님도 이제 한 2년 하더니 2년도 넘었죠. 3년 반 되더니 참을 수가 없다 해서 결론은 다 정리하고 목회자가 되어버렸죠. 여러분들 멋있어야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임민숙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변화해서 집사가 병들고 여기 올 때 뭐로 온 줄 알아요? 간증을 나 만나갖고 세계적으로 돈이나 좀 벌어볼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암병 발견되고 나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 몇 년 재등했어요? 4년. 아우야 아멘. 4년이면 짧아요 길어요? 어디서 왔어요? 광주에서 4년을 댕기는 거예요. 광주에서 버스 몇 시간 타고 와요? 5시간 왕복 10시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서울을 다니는 거예요. 그 댕인 거 4년 댕인 것만 해도 자격 얻었다.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들 정말 궁유로 불쌍히 여겨서 또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셔서 개척교육까지 만들어주시겠어요. 다 주님이 역사하는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깨달으라 마음에 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꾼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이 상관없어. 나이 상관없어. 모세 80, 아브라함 75세, 아론이는 82세. 아멘도 아론이 누나는 더이가 더 먹었으니까 85세. 그런데도 그게 불름받아서 잘만 일하더라. 베드로도 늦게 불름받았어요. 베드로도 나이 먹어서 불름받았어요. 어부에서 어부 배 사장님이었어. 다 때려치고 주님 만나고 영원에 성령님 모셔드려서 그가 죽을 때까지 맛있는 일하다 가는 거 보라. 죽을 때도 남들은 병들어서 죽을까 봐 벌벌 떠는데 그게 아니라 사지가 벌쩡한 베드로는 나를 십자가에 못 가. 거꾸로 예수님이 조물주도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는데 내가 감히 피조물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라 해서 순교당한 현장이 지금 로마 개도록에 여러분들 성 베드로 성당인 거예요. 로마에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어. 왜 아멘.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 그저 하늘의 소망을 할래야 보라 새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하고 그들이 깨끗이 멋있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깨끗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떨고 잠자는 데 없을까 봐 벌벌 예수님은 머리 들을 곳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집 있었어요? 3년 동안 걸어다니며 산에서 밤에는 계세만의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낮에는 전도하시고 피곤하면 폐에서 주무시고 언제 장막이 있었어 그분이? 그런 분을 생각하시라 이 말이야. 아니야. 이해가시면 이해가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아예 집 없다고 공개했어. 이게 주님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이 말이야. 다 자기 장막은 멋있게 살면서 그 개척교 하나 못 얻는 인생들 얼마나 많아. 자기 2억짜리 3억짜리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뻔뻔한 개척교 하나. 그게 여러분들 무슨 주의 종들이야. 우리는요 잔인할 땐 잔인해. 이해가시 마음에 깨달으라 마음에 주님이 먼저요 내가 먼저요 다 자기가 먼저지.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사역을 할 때 뭐 멋있게 역사리라면서요. 이해가세요? 우리 사람 우리들이 장막 집 사는 거에 걱정을 해요. 교회를 더 걱정해. 난 집 없어도 괜찮아. 교회에서 살면 되지. 나는 평생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이 교회 시작할 때도 교회에서 살았어. 교회에서. 우리 애들도 교회에서 커갖고 교회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교회를 지켰으니까 우리 애는 교회에서 살아갖고 어차피 안방이니까 내가 안수하고 되면 지가 또 안수했다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이 됐어. 이해가세요? 그래서 걔들이 나중에 사역할 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다시. 어려서 기억한 건 안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 있어. 우리 오늘 흥분했는지 왜 이렇게 안 끝내느냐고 그러겠네. 오늘 깨달으라 마음에 오해 한 분도 가지 마세요. 강의 하다가 뭐 저 안수식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세요? 왜 그러냐면 강의가 우선이지 안수는 뭐 좀 늦게 해도 돼. 그래가지고 뭐 한 시간 안에 끝내니까. 강의 하다가 시작 준비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도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에? 안 돼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이렇게 점심은 그냥 멀리 가지 마시고 뭐 떡게 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이렇게 우리 안수식이 있어요. 오후에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웬만하면 떡하고 뭐 좀 한 것 같아요. 그 잔치집에서는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뭐 또 떡 싫다고 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잡수시고 그러고 1시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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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계를 하나하나 알 수 있게 해주심을 생각할 때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천사 정말 천사들이 하늘에 대해서 이제 그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우리를 그 하늘 가는 길을 밝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좀 하늘의 것이나 땅에서 만유를 통일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저 영계 신들의 하늘 천사들의 하늘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깨달고 정말 이제 순복하여 우리 영혼만이 주님의 지성소여 성령이 거하는 예수님이 거하는 장소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정말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걸 알고 성령의 후원과 인도함을 받아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은 종들로 만들어주시고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후원과 인도함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변호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종들로 삼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1시에 모이겠습니다.